꽃이 금방 가겠습니다. 한 번 해주세요. 선배님 자신 있으세요? 자신? 라이언즈 좋아하세요? 기다리겠습니다. 라이언즈 좋아합니다. 아, 뭐 우리 뭐 하려고 오신 거 아니야? 국경이야. 아, 네. 네. 굉장히 잘 보겠습니다. 배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야구 많이 보러 오셨었는데? 네, 어릴 때 아버지랑 많이 보러 왔던 기억이 나요. 초등학교 때부터. 뭐 떨리거나 하지 말고. 그래서 지금 오늘 시구를 잘하고 싶어서 빨리 오늘 오승환 선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빨리 배우러 가고 싶습니다. 잘 배워보겠습니다. 하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선배님. 안녕하세요 선수님.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 방금 몇 분? 오전까지 비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. 네. 왜 글로벌로 왜 안 다리를 그냥 어차피 손이 중요하니까 다리를 이렇게 좀 딱 하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 더 멋있게 나오고. 네. 오. 아니 품은 제가 봤던 시구 하시던 분들은 갖고 있는데. 오 나이스. 요즘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. 아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완전 선수. 이렇게 트레이닝만. 네. 손가락 맞으면 될 것 같은데. 여기서 딱 미친다. 네. 퉁. 이 뒤에 마무리는 어떻게 되나요? 이 뒤에? 마무리는 딱 그냥 수상한 거지. 네. 하셔야 될 것입니다. 네? 감사합니다. 아 재밌네요. 네. 재밌네요. 딱 여기에서 이 폼이 완전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갔다. 높이 들고. 감사합니다. 즐겁습니다. 형님 잘 보겠습니다. 네. 배워보시니까 어땠어요? 한 2시간만 더 배우고 싶다. 이런 기회가 또 없으니까 야구를 배워볼. 저번에 최강 야구 갔을 때도 박용택 선수한테 타격 배웠었는데 좀 더 배우고 싶다. 던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던지실 때 보니까 폼 진짜 예뻤어요. 우리 또 배우니까 뭔가 이렇게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니까 모양을 생각했지. 저는 근데 그게 안 돼요. 선배님 만약에 야구 선수면 어떤 등장곡 쓰실 것 같으신가요? 글쎄 뭔가 윤도현 선배님 노래면 좋겠는데. 아 그럼 윤도현 선배님 노래 좋아해서 뭐가 있을까? 흰수염 고래? 쭉쭉 쳐지겠지? 헤이! 아, 질문이 많아요. 너클 보는 거예요? 너클 보는 이제 바람이나 그 기운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흔들림이 떨어지죠? 네. 아, 흔들림이 이렇게 가면 돼요. 쉽지 않은데. 체인지업? 체인지업은 이제 손가락 끝으로 공을 그러니까 이쪽에서
치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좀 떨어지고 이 회전이 직구랑 같은데 오다가 떨어지는 떨어지는 데가 체인지 업이라고 해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아 재밌다. 우리 부산의 꽃. 아, 뭐 왜 이렇게 커요? 크지요? 한 2m 되는 것 같은데? 들어가기 전에 힘 다 빼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사진 한번 찍어보죠. 닮은지 안 닮은지. 아, 네, 제가 요 근래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진짜 죄송합니다. 아니, 김동현 선수도 닮았다 그러고 운동 선수들이 많이. 관객을 만난 적이 없어서 되게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데 그게 막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기분 좋은 떨림이었어. 한 번 더 가고 싶다. 잘 배웠어. 와, 치킨 냄새. 그때는 잘 먹었어. 애기 초등학교 애기 때 야구에 좀 천재였어. 야구장 같은 거 운동 막 했던 게 영 유튜버가 있어. 쉬고 한 날 올해 기록으로 21-4로 이겼습니다. 네, 정말 믿기지가 않고 너무 잘해준 우리 삼성 선수들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애써준 또 롯데 자이언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